오늘은 몸에 전체적으로 후면을 강화시켜줘서 허리와 엉덩이, 허벅지를 강화시켜주며 뒤태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, 이름마저 우아한 스완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트에 배를 두고 엎드려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. 양손 손바닥이 가슴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팔을 세워주시고요. 손을 넓게 넓혀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귀엽게 멀어지면서 상체를 위로 올려주는 동작이에요. 팔을 쭉 펴서 턱은 당겨주시고요. 다시 천천히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내려가줍니다.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을 눌러주면서 상체를 길어지면서 올라와요. 다시 동작 반복. 이때 올라올 때는 복부에 힘을 줘서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며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. 정수리를 길게 늘리면서 올라와주고요. 올라왔을 때는 힙을 더 조여주시고 발등을 바닥으로 더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.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서 팔꿈치는 안쪽으로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등 뒤로 넣으면서 정수리 길어지며 발을 펴줄게요. 다시 천천히 팔꿈치 구부려 내려가고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면서 내 키가 더 커지며 올라와요. 다시 내려가 주시고 업.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다음 내려와서 양손 다시 이마에 두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주실게요.